견줄 수 없는 차별화된 기술력,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선도하는 기술 혁신 기업. 2007년 설립된 이대테크는 전기전자,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장비 개발에 주력해왔으며,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통해 신규 장비 개발에 주력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레테크는 반도체, 2차 전지 개발 및 생산에 들어가는 설비를 비롯하여 화학 장비와 산업용, 그리고 신뢰성 시험용 기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의료 폐기물 처리 장치 개발을 하였습니다. 국내는 물론 다양한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거래 중인 이레테크는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 및 제작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이레테크는 마침내 의료 폐기물 분쇄기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의료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에 비해 처리가 엄격하고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의료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의료 폐기물 분쇄기는 블레이드를 통해 폐기물을 고르게 분쇄하여 무게 및 부피 절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블레이드 구조와 멸균 및 건조 작업에 용이하도록 구비되는 복수의 마그네트론에 의해 무게와 부피를 줄이며 보다 후속 처리가 용이해집니다. 분쇄 이후 바이올로지컬 인디케이터를 통해 멸균력 시험을 통해 멸균 완료 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이레테크는 제품의 크기를 150L, 300L, 600L 등 소, 중, 대형으로 나누어 고객이 원하는 사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레테크의 제작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으며, 21년 6월에는 특허 출원과 CE 인증을 취득하게 되어 당사 장비의 품질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드디어 국내 최고의 상급 병원 중 한 곳과 MOU를 맺게 되었고, 무엇보다 3차 의료기관으로서 수많은 응급질환 및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고위험성, 고감염성, 출혈이 많은 폐기물 등 다양한 의료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 폐기물 자가 처리 장치는 폐기물 처리 산업의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9월, 본격적으로 의료 폐기물 자가 분쇄 멸균 처리 설비를 공급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증하여 신뢰성 높은 결과물을 도출해 충분히 검증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염관리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감염관리에 대한 평가, 문제점 분석 및 결과물 도출까지 체계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비 제작에 있어서는 사양 협의 및 세부 설계 등 여러 과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장비 제작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구부 용접과 가공이 이루어지며 조립 과정과 전기 작업 등 제어 프로그램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인 납품 단계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비의 품질 검사를 위해 시운전이나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장비만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공급하고 난 뒤에도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미팅과 피드백을 통해 장비 개선 및 유지 보수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 시대의 요구에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이레테크. 현재의 기술력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